요리야, 요리. 이건 반찬 아니야, 이거. 어느 음식하고 먹어도 아 이거 샐러드로 내주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조리김장 임성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제철 요리에 대해서, 제철 식재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왜 뜬금없이 제철 식재료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해양수산부에서 추천한 세 가지 요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해 준 거예요. 이 계절에는 꼭 이걸 먹어야 한다는 제철 식재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어. 두 번째, 돌미역. 세 번째, 자연산 생굴입니다. 근데 지금 방어가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방어들은 거의 한 2월, 3월이 되면 이제 산란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얘들이 알을 딱 품고 있죠. 이럴 때가 가장 기름진 거예요. 이 계절에는 12월 달에는 참치 먹을래? 방어 먹을래? 저는 참치 안 먹고 좀 방어 먹습니다. 방어에는 진짜 풍부한 이 효능들이 많아요. 특히 방어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혈관계 질환을 예방도 해주고요.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간 기능 회복에도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 같은 사람한테 좋은 거죠. 술 많이 먹으니까.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아주 좋대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아주 좋다는 거죠. 방어가 기름진 생선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과인 참치액에다 찍어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냥 참치액만 살짝 찍어서 이렇게 어떻게 너무 맛있잖아. 와 이거 그냥 뭐 순두부 같아요. 녹아요. 자 12월에 먹어야 되는 꼭 먹어야 되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천하는 두 번째 수산물은 바로 요 생굴입니다. 뭐 이 생굴 말하면 뭐 하겠어요. 생굴 뭐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이 생굴 싫어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지금 딱 먹으면 맛과 영양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엄청 크죠. 동글동글하고. 이런 애들은 양식입니다. 제가 아까 제가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요런 애들은 자연산입니다. 확연히 다르죠. 큰 거와 작은 거. 굴을 고르실 때는 여기 선명하죠. 검은 테두리가 선명하죠. 이런 걸 고르셔야 돼요.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굴이 상하고 있다. 많이 좋지가 않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천한 12월에 먹어야 하는 세 번째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 이 미역은 진짜 하루에 한 끼 이상 드시면 다른 보양 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미역처럼 또 저렴한 거 없잖아요. 미역을 불릴 때 그냥 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염도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얘는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약간 간간하죠. 그러면 우리가 미역을 물에 담궈서 소금을 천일염을 넣어서 바다의 염도를 맞춰가지고 미역을 불리는 겁니다. 그러면 미역에서 나는 그 특유의 해초류 냄새 이게 사라져요. 그 다음 두 번째 미역에서 가지고 있는 맛과 영양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질 않아요. 얘들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바닷속인 줄 알고. 그래서 미역을 불릴 때는 바닷물의 염도를 맞춰서 미역을 불리는 거예요. 보통 미역국 끓일 때는 뭐 그냥 뭐 맹물에다가 아니면 멸치 육수에다가 막 여러 가지를 넣고 끓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육수 대신 쌀뜨물을 좀 넣습니다. 쌀뜨물 1.5리터에 건미역이에요. 불린 미역 말고 한 50g 정도만 넣으면 건더기가 약간 푸짐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미역국은 사실 건더기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미역을 건져 먹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른 거 넣지 마시고 미역 특유의 맛을 내려면 제가 자주 쓰는 거 있죠. 참치액만 넣으면 돼요. 자 여기다 참치액으로다가 우선 참치액 5-6큰술을 우선 여기다 넣어주세요. 자 요대로 15분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역국이 15분간 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처음 양으로 다시 잡아놨어요. 퍼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야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푹 지금 퍼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 제가 소개했던 제철 생굴. 12월 달에 먹으면 제가 더 맛있다 그랬죠. 그 생굴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생굴은 먹을 때 바로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굴 넣고
너무 오래 끓이면 생굴이 너무 작아져서 질겨져요. 그래서 미역만 끓여 놓으셨다가 먹기 직전에 굴을 넣고 1분 정도 딱 끓여서 드시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맨 마지막에 제가 참기름 아니면 들기름 넣으라고 그랬죠. 자, 여기다가 마지막에 들기름 4큰술 정도 쫙. 뭐 우리가 소고기 넣어서 끓여 먹는 뭐 미역국도 당연히 맛있죠. 근데 이렇게 제철 수산물을 활용해서 먹으면 진짜 어떻게 보면 별미 음식인 거죠. 진짜 미역은 100번 강조해도 미역, 굴 이런 애들은 100번 강조해도 과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미역 무침 많이 드시죠? 미역 무침을 한번 해볼 텐데요. 미역에 귤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역은 약간 새콤달콤하게 무치기 때문에 약간 상큼한 게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귤을 여기다 넣어서 좀 상큼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귤을 깔 때는 살짝 이렇게 비비세요. 손으로 꽉 누르면 깨집니다. 살짝 이렇게 비벼서 까면 잘 까지죠. 자, 물이 끓죠. 그러면 얘를 그냥 넣었다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살짝 확연히 달라졌죠. 넣으니까 이거 꼭 데치세요. 물에 안 데치면 비린내, 약간 그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물에다가 그냥 넣었다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진짜 양념 간단합니다. 자, 참기름 많이 넣지 마세요. 한 큰술 정도만.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거는 참치액만한 게 없어요. 감칠맛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간장 참치액 없다, 국간장 사용하시면 돼요. 참치액 두 큰술. 자, 그 다음에 이런 미역 무침 같은 데는 한 배 식초를 잘못 쓰면 비린내 나요. 어떤 비린내 나냐면 식초 비린내 나요. 음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식초에도 비린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역 무침 이런 데는 강한 식초를 쓰시는 게 좋아요. 세 배 식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식초 비린내가 안 나요. 이거는 뭐 식초는 뭐 신맛은 개인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여기를 뭐 좀 새콤하게 하시려면 조금 더 넣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여기다가 한 큰술 반만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도 이렇게 피면 한 큰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음식할 때는 제가 계량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 사실 요게 한 큰술이에요. 마늘. 그러니까 한 큰술 넣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새콤달콤 해야 되니까 설탕, 흰설탕 한 큰술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한 큰술이죠. 네. 귤도 여기다 넣고, 귤 하나는 쭉 이렇게 으깨세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는 귤 향이 좀 진하게 나라고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으깨세요. 이거는 뭐 꼭 이 계절이 아니고 겨울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 먹어도 이거는 진짜 좋은 음식입니다. 자, 미역도 제가 물기를 꽉 짰습니다. 물기 짜야 맛이 이렇게 편차가 없으니까 물을 한번 꽉 짜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양념 한 데다 넣고, 사실 여기다는 귤 안 넣어도 돼요. 뭐 배를 넣어도 되고 오이 넣어도 정말 잘 맞아요. 그 다음에 요즘 무가 맛있잖아요. 무 같은 거 채 썰어서 넣어서 같이 먹으면 정말 별미입니다. 이렇게 살살 버무려서 요리야, 요리. 이건 반찬 아니야, 이거. 어느 음식하고 먹어도 아, 이거 샐러드로 내주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리가 많이 없는 거를 먹으면 건강에 산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한 이 세 가지 수산물 드시고 어식백세라는 말이 있어요. 즉 좋은 이런 수산물 많이 드시고 해산물 많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